야, 왜 집 짓기는 척하냐? 오케이. 와, 이거 엄청 무거운 거구나. 와, 시청자분들 보이십니까? 나무가 엄청 두꺼우고 커요. 와, 오케이. 오케이. 전기 톱이면 빨리 되니까. 카약을 만듭니다, 오늘 카약. 카약이 배예요, 배. 톱날 써도 되나요? 아니면 갈아야 되나요, 형님들? 톱날이 후졌어요? 아, 톱날은 이 개수가 그거구나. 아. 사이즈를 재볼게요. 사장님이 사이즈 다른 거 줬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 예. 아, 근데 왜 또 이게 오늘, 뭐야. 천천 잠깐만. 천천. 나 쇠다고 쇠 버렸어. 쇠. 또 친다. 잠깐만. 이제 시작할게요. 개척. 내가 절로 왜 피하는 줄 알아? 니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보이냐? 아! 아! 나를 어떻게 뒤집어? 아니 이거 칼날이 요 세모난 부분 여덟 개 된 거 맞다고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껴야 되구나. 이 판을 뒤집어 써야 됐네. 나이스! 이거 진짜 웬만한 파리물은 못해요. 일단 제가 그 톱날로 몇 개, 나무 몇 개를 잘랐냐면은 자, 우리 형님 누님분들 안녕하십니까. 작업을 많이 해놨는데 오늘은 이 작업을 조금 하고 강에다 바로 띄울게요. 뒤에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미디어썰 기자 두 분께서 저를 촬영에 나와주셨습니다. 미디어썰 분이 나 못 따라오게 도망갈게요. 오늘 나 촬영에 나왔는데 나 못 찍게 도망갈게요. 나이트 식사 나이트 오 달리기 빠르신데? 파르타! 나이트! 형님, 오늘 저를 촬영을 하러 오셨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형님? 방송하실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형님, 박수 한 번만 주시고, 빰빠밤! 날씬하고 쫙 빠진 몸매야. 난 토끼예요. 야, 개 지지 말라고, 개 X야! 면수나!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미디어스 기자분께서 힘쓰는 장면 멋있게 촬영해 주시길래 일부러 더 꽉 눌렀어요. 그랬는데 톱날이 빠져버려. 오, 야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빼주세요.
누나 누나예 누나 누나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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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예 어. 형님 물 한 잔 드세요. 오케이 지하수라서 시원합니다. 오. 스파르타! 아, 막타로 주워 먹었다고? 어, 야, 살짝 인정, 인정. 어, 아, 5시에요? 어, 엄마 오겠네?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마중 갔다 올까요? 응. 미디어 스토어 형님, 저랑 엄마 만나러 가시죠. 야, 나 잡아봐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달리기 개빠르죠?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빠가 부끄럽나, 자기야? 자기야, 경운기 빌리러 가자. 아, 경운기 또 고치셔야 돼요? 아. 배 큰일 났다. 그러면 차에다 실어야지. 접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지난 누나가 낚시를 보더니, 야, 설레. 그래, 지금 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휴. 와. 야! 나, 말라깽이 멸치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아! 예, 카약으로 왔는데, 어, 형님, 저희 카메라 세팅을 할게요. 저도 세팅하고, 여기, 어, 기자분도 세팅을 하고. 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어디서 왔다고? 양평에서. 양평에서.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어, 친구들이 저번에 나랑 사진 찍었었네. 어, 사진 찍었네. 예, 경기도 양평에서 왔다는데. 오케이! 오! 오, 박사 만났어. 오케이. 어. 으쌰! 오케이. 어, 과연 뜰지 안 뜰지. 아, 진짜 이거 이틀 동안 만들었거든요, 형님들. 아, 가라앉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형님들. 오케이, 육박이야 한 번. 된다. 오늘 진짜 뜨는데? 아, 배는 뜨는데, 어, 잠시만요, 형님들. 아, 실패하면 안 돼. 아, 뜨긴 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아! 어, 형님들, 어, 제가 한번 해봤는데, 뜨기는 뜨는데, 균형이 안 잡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안 뜨는, 아, 이유가 뭘까요? 제가 탔을 때. 너무 둥근데? 너무 둥글다고요? 아, 밑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결론 있죠. 뜨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했다. 오늘의 교훈. 뜨지는 않았다. 아, 뜨지는 않았다. 고맙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답니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